계산 문제가 이번에 두 개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평이한 문제입니다, 사실. 양수량의 30 세제곱미터 퍼 분, 물은 비중이 1이니까 30 세제곱미터면 30톤이란 얘기예요. 분당 양정, 즉 품어 올리는 높이가 10m. 그래서 Q가 주어졌고, 요 단위를 잘 봐야 돼요. 촌지, 분인지. 분당 Q 세제곱미터, 그 양정 H가 10m. 펌프용 삼상 전동기의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단상변압기를 V결선하여 전력을 공급할 때 단상변압기의 한대 용량. 자, 우리가 V결선할 때 출력은 한 대에 몇 배라고 그랬죠? 루트 3배가 되죠? V결선할 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펌프, 필요로 하는 펌프 용량이 얼마가 돼요? 이만큼 올릴 때. 6.12 효율분의 QH.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유계수가 들어가죠? 자, 여기에서 양정과 그 다음에 양수량이 있고, 여기서 K가 여유계수. 뭐 10% 여유를 줘라. 그러면 1.1배가 되죠? 여유계수가 언급이 없어요. 이런 경우. 그때는 1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펌프 효율이다. 펌프 효율. 그럼 여기서 이 값을 계산해서 그걸 등식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여기에서 이걸 뭐 2라 하고. 자, 일단은 이 값을 계산해 봅시다. 전체가 얼마냐? 6.12. 효율이 얼마입니까? 70%니까 0.7. 자, 양수량 30톤. 10. 그리고 여유계수는 없으니까 1로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이 무엇과 같은 조건? 바로 이놈과 같은 조건. 그래서 여기서는 변압기에 단상변압기 한 대라고 그랬어요. 한 대. 한 대. 그래서 이거를 루트 3의 P1. 그런데 여기는 킬로와트고, 여기는 킬로볼트 암페어인데, 우리가 변압기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0률 1로 봐주면 돼요. 그래서 킬로볼트 암페어를 그냥 킬로와트로 취급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구합니까? P1을 구하자. 그런 뜻이야. 그러면 30, 6.125, 12, 0.7를 루트3으로 나누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히 40.41이 나와요. 아, 40.43? 40.43. 그래서 킬로볼트 암페어. 자, 40.43. 여기에 근접한 건 41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변압기는 그 스텝 있죠. 뭐 50짜리랄지 이렇게 뭐 41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7.5 그 다음에 15, 또는 뭐, 50, 75, 이런 식으로 어떤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설치할 때는 40일이 아니라 50짜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계산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 권수비가 1대 3인 변압기를 사용하여 교류 100V의 입력을 가한 후, 그러면 변압기가 지금 1대 3이라는 것은 2차 권수가 많으니까 승합기라 말잖아요. 승합기. 자, V1이 얼마란 얘기예요? 얼마를 가했습니까? 100을 가했습니다. 전위가 100, 여기가 0. 전위차. 그러면 1대 3이니까 V2는 얼마가 될까?
300이 되는 거죠. 건수비에 비례하니까 300.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다? 출력 전압을 전파 정류하면 단상 전파 정류. 어떻게 되죠? 전파 정류의 직류값은 파이의 2루트의 교류의 시루값이에요. 이것이 0.9의 V가 되죠? 0.9의 V.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0.9에 여기가 300. 그래서 270V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몇 파이 있으니까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파이분의 2루트의 300. 따라서 파이분의 얼마입니까? 600의 루트 2V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반파는 파이분의 루트 3. 아, 파이분의 루트 2에서 0.45가 나오죠? 0.45, 0.9. 그걸, 그냥 여기서 계산해서 0.9가 나오는 걸 치면 되겠죠? 예,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그 V결선한 변압기 앞전 그 문제하고 이 전파 정류할 때 직류분이 교류의 시루값이 얼마인지 그걸 이제 변압기를 이용한 변압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 이 두 문제가 유일한 계산 문제예요.